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화명 지하철 2호선 화명역에 내렸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고요. 제가 집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화명역에 내린 거는 제가 전번에 구포역에서 내려서 갈매길을 따라서 화명까지 화명역은 아니고요. 그 화명의 그 저 강변으로 와서 거기에서 제가 산성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금정 산성까지 걸어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구 보건소 앞을 통과해서 화명역까지 화명이란 곳까지 와서 거기에서 강변에서 바로 수직으로 꺾어서 금정 산성까지 와갖고 거기에서 제가 말버스를 타고 동네 온천장에 내려서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명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화명에서 제가 양산 쪽으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여긴 지금 갈매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코스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지도도 없고 그냥 나가서 보고 일단 제가 그 강변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서 강변길을 해서 금곡이나 이쪽도 가니까 이 지하철이 강변하고 이제 이렇게 접속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려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길 따라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요 지도가 화명역사 안에 지도는 붙어 있는데 화명역에서 금정산성으로 가는 것만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올라갔던 길입니다, 이게. 예, 금정산성으로 갔던 건 제가 전번에 이게 올라갔던 길입니다. 저는 오늘 화명역에서 강변 쪽으로 내려가서 양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지금 요 화명역 안입니다. 지금 다른 지도 한번 보고 제가 네이버에서 잠시 한번 보기는 봤는데 네이버에서 한번 예,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요 화명역이면 저는 이제 이래 가서 지금 지도가 잘못됐어. 이게 이래 강변으로 붙어요. 이게 강변으로 붙어갖고 이래 빠져나. 이게 금곡이나 동원이나 가서 이래 바다로 붙어요. 저 강 쪽으로. 거기서 제가 이제 방향을 틀든지 고라 하겠습니다. 아, 동원 좀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틀면 제가 이제 양산 쪽으로 오늘 가려고 합니다. 물금으로는 저 그것은 국철을 타고 이제 부산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일단 가서 보고 예,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갈매길이 없어요. 갈매길이 지금 강변 여기 화명에서 강변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요 수정역이고 요 화명역이고 여기서 강변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요 강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강변인데 없습니다.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화명역인 자 저 화장실을 가서 한번 보고요. 화장실 찾아보고 이게 코스는 지금 한번 보자. 3번입니다. 이게 강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3번. 아 1번. 아 1번이네. 1번. 예, 1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 1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냥 대리석 위에다가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갖고 그림인데, 이것도 멋있네요. 액자만 뭐 대리석 하지 말고 나무를 했으면 좋았을 거네, 액자. 예, 대리석 위에다 스프레이 뿌려갖고 그렸네요. 예. 1번 출구로 나와봅니다. 1번 출구로 나와봅니다. 1번 출구로. 예장 입구고, 일단 일로 나와보겠습니다. 여기는 몇 번 출구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롯데마트 들어간 길 같습니다.
예, 여기 함양 1번 출구입니다. 함양 1번 출구입니다. 여기 롯데마트 있습니다. 롯데마트. 예, 롯데마트 있습니다. 롯데마트 있습니다. 여기 뭐 민속관 뭐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오른편으로 오른편이 강변 같아서 저 오른편으로 요 함양입니다. 함양 노타리 같은데요. 사거리고 이게 무슨 터널 같은데 이게 어디로 이게 백양산 터널인가? 예, 터널입니다. 일단 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아, 저는 산 쪽이니까요. 산 쪽이니까 요 반대 방향 일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직진해. 저는 일단 강변 도로를 찾아갑니다. 지금 여기는 갈매길이 없는 겁니다. 예, 갈매길이 없고 그냥 강변으로 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강변으로 제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내부 지도에 보니까 강변으로 조그만한 그 길은 해놨던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하철 따라가지 않고, 양산 가서는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코포 가기 전에 한 군데가 두 개의 정류장이 딱 붙어요, 강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양산 가다 보면은, 그 강변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밑으로, 예, 그 이제 양산은 지상으로 지하철이 가니까, 이제 그 밑으로 길이 쫙 나 있거든요. 이제 그 길 따라 가느냐, 또 다른 길로 가느냐, 그건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그 하면 물금쪽으로 올라가서 물금에서 또 완행열차인가 뭐 있습니다. 옛날에 무궁화 그런 열차 타고 부산역으로 오면 되거든요. 아, 부산역이었는데 그거는 저 진역이네. 저 부전역이네. 부전역. 예, 부전역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금에 서는 건지 또는 예, 그래. 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물금 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버스가 교통편이 이제 불편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합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부산시 외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양산까지가 갈란지 안 갈란지 뭐 오늘 좀 늦어요. 오늘 한 2시간 지금 12시간 넘었고요. 아, 이 함양도 뭐 함양역이도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 해운대 못지 않습니다, 지금. 예. 가게들이 해운대 못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병원도 많고, 함양에. 예, 병원 많습니다. 예, 병원 많고, 인구가 그리, 함양에 그리 많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함양이. 예, 그 해운대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운대보다 더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좀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양산 오른쪽 양산이고 근거 일단 예 일단 직진 한 요 또 요 뭐 그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건너는 안 되고요. 제가 계속 올라가 봅니다. 아, 여기 뭐 도로도 그 해운대 못지 않습니다. 보니까 막, 예. 제가 LCT 뒤에 도로 보고 왜 이렇게 늘판하나 했는데 여기는 또 더 늘판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로가 넓습니다. 예, 도로가 넓습니다. 8차선입니다. 8차선. 예, 함양에 여기 그때 신도시 하면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금을 꺼놨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어디 생각하면 좋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8차선 되어있습니다. 함양에도 예, 해운대 하고 갔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이 상가도 뭐 5층 7층 뭐 이런 10층까지 한 7층 7, 8층이 되겠는데
간판이 꽉꽉 붙어가 있습니다. 어, 임대도 안 보입니다. 임대도 안 보입니다. 남포동 같은 데는 뭐 광복동 임대가 많죠. 이건 뭐 어디서 이리, 아, 김에서 왔나? 예, 지금 뭐, 우선 제가 오늘 임대 못 봤습니다. 함양은 좀, 그러니까 뭐, 예. 한 명이 이제 북부인데, 북부나 사상구에 속할 건데. 건너가 봅니다. 양산방면 이정표는 지금 도로 밑에 붙어가 있습니다. 양산방면 그려져 있습니다. 예, 도로는 양산방면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펜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이제 강변이 나오는데, 오른편 금국대 있고요. 앞에 등산하신 분 걸어가 있는데, 이제 저분도 이제 유심히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무슨 병원 같고요. 병원 같기도 하고, 오른편에 무슨 병원 같기도 합니다. 아, 맞네. 무슨 병원, 병원인데? 메디컬 센터, 아, 맞네요. 예, 뭐, 베스티 부산 병원의 병원입니다. 요,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갖고 길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 지하도 어디 있으면서 뒤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오른쪽으로 틀겠습니다. 자, 요, 아, 보시네. 저도 지금 이분 따라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 요 한 분 요 등산 전문가 한 분 요 예 잘 아시는 분 계셔갖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가다가 예, 저는. 아, 야, 이 길이구나. 아, 예. 아, 요, 이제 철도길, 이제 보니까 요 철도길입니다, 이게. 예, 오른쪽으로 지금, 예, 길이 나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예, 저도, 아, 전에 제가 유튜브 합니다. 예, 하면서, 예, 예. 경비하면서 저 수정역에 나가보니까, 이런 길이 있더라고. 경비하면서 쳐다보니까, 저 수정, 그쪽에. 그래가 이제 이런 길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밖으로 길이 있더라고, 나무 사이로. 제가 네.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 지금 이 길이 이제 수정에서 연결되는 거군요. 아 이제 감 좀 잡았습니다. 옛날에 그게 다 경험이 되네요, 저도. 예. 아 요 아 요 좀 바람도 적게 불고 괜찮네요. 자,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 길 괜찮네요. 아파트 사이로 이제 나무가 많은데 그 길이, 이게 무슨 길이지? 이랬어요. 그 주차장 뒤로. 아, 그 내려가지는 못하지,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봐, 이 길로 통하네요. 근데 제가 네이버 지도 보니까 저 강변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길로 갈 수 없나? 하고 오늘 와봤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갈 때까지 갑니다. 천천히. 저는 그러니까 늘 이런 말하던 걸 제가 늘 반복을 합니다. 예, 반복을 합니다. 제가 느끼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임상
나름대로 테스트한 거 몸이 어떻더라 다 그걸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아래보다 이거 좀 감자를 적게 먹었습니다. 밥은 한 그릇 밥 먹었어요. 예, 한 그릇 밥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영 몸이 가벼워요. 어제 감자를 적게 먹고 좀 적게 먹고 잤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도 이제 적게 먹고 어제 아래는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화명역 1번 출구, 2번 출구, 1번 출구를 빠져서 그 롯데마트에서 쭉 와서 오른편으로 틀어 쭉 오다 보면은 그 요 철길 옆으로 앞으로 앞에 펜스가 그 철길입니다. 예, 펜스가 아, 일로 가시네. 아, 예. 펜스가 철길인데 그걸 고 따라 이러는 겁니다. 아, 여기서 예, 여기서 지금 바뀝니다. 한 100m 걸어봤습니다. 일로 가시네. 아, 100m 걸어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빠지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변으로, 함양생태공원, 내부에서 봤습니다. 지도에서. 디자인 잘 해놨습니다. 지하인데. 예, 초롱지하는 그 시커멓은데, 요는 그런 좀 깨끗하게 좀 디자인도 해놨네, 이 지하도. 예. 뭐, 신선한 바람이 지금 들어옵니다, 요. 지하 차도 밑으로. 예, 예. 이제 밖에가 보입니다, 지금. 예. 지하철도역 화명역 화명고등학교를 폐쇄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예. 이 길은 몰라서, 저요 주변 동네 분들은 좀 많이 오실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 이 길 참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제가 그래 지금도, 수정 거기에서 제가 이제 경비생활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정심시간에 한번 나가서 그 둘러보게 됐거든요. 수정 옆에 거기에. 수정역 옆에 그 한국방송통신대학 옆에 거기에 한번 쭉 내려가 보게 됐었어요. 쭉 한 10분, 20분 걸어갔다. 대충 감은 좀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제가 도움이 됐죠, 이게. 예. 그러니까 시는 그 언제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뭐 힌트를 주신다고, 이렇게. 예. 제가 이 뭐 유튜브 할 때 언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래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온 거예요. 저 집도 제가 구한 거였어요. 예, 그래 구하고, 예, 갑작스럽게,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의인이 된 게 아니다. 다 신이 지금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거 아닙니까? AI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신은 인간 개개인에 대해서 살아갈 걸 다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어떻게 하냐 하면, 저건 옛날에 내가 왔던 길이다. 또 그러다 그 있다 그 길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본 적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이거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아, 예, 아. 오늘, 예, 전문가님 오늘 만나갖고, 지금 신이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 여기 있더라고. 야구장 뭐 있고, 유소년 야구장도 있고, 내부 지도를 얼핏 봤습니다. 아, 지금, 자, 강변대로. 예, 아, 예,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보니 막, 인상 참 좋으시고, 옛날에 무슨, 교편 잡으셨습니까? 선생님 하셨습니까? 다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또 뭐, 유명 연예인 같기도 하고, 탤런트 같기도 하고, 예.
그럼 참, 그, 딱 보니까, 육식을 좀, 막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채식 위주의 그 하신 것 같은데, 채식?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아, 채식 하시. 예, 예, 저 보면 압니다. 저 보면 압니다. 예, 제가 올해 69이거든요, 양띠. 나이 한 80 보일 겁니다, 제가. 남이 80 본다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건데, 예. 제가 자꾸 저한테 제가 신이 왔다 그러거든요. 아, 예. 우리 나가면 예.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 예, 예. 쌤,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요 운동 조금 하고. 아이고. 쌤, 걷기 운동하십시오. 이름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한 몇 킬로 걸었어요. 몇 킬로? 아, 몇 킬로요? 몇 킬로 안 되고, 하루에 그러니까 20킬로 걸어야 돼요. 최하 10킬로 이상 걸어야 돼요. 아니, 제가. 아, 유튜브 제가. 좀 유튜브. 지금 100일 됐어요. 자, 명함하게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뭐, 제가 임상 실험 계속 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맥두글 교수님 미국에 10년 전에 벌써 미국 정부가 막 싸움을 했어요. 그, 저 적어놨는데 그것도 저 계란, 우유, 뭐 이런 먹지 마라. 그래 해놨어요. 교수님이. 정부가 막 쌓았어요. 그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 고영양식이다. 고영양식이다. 그러니까 저전 우유는 뭐냐 하면 송아지를 가지고 큰 소를 키우기 위해 영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병이 생기다. 인간한테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 책에서 했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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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그 관계없어. 제가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점심 오늘 나 점심 안 먹고 그래요. 점심 안 먹고 그래요. 제가요. 예. 그 제가 벌써 한 보름 때 됐거든요. 예, 갑니다. 쌤 가십시오. 아, 예, 예. 저는 막 찾아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쌤, 건강하십시오. 예, 저 무병장수, 무사고장수, 무사고입니다. 예, 그 제가, 예, 홈페이지 적어 놨습니다. 예, 유튜브 적어 놨습니다. 아, 지금, 저, 아, 여기 지금 화명 운동장, 예, 화명 축구장이고, 네이버 뭐, 저 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철도길에 보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가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화명에서 이제 많이 사시니까 거기 뚫고 나왔거든요. 그럼 일로 나와서 제가, 요 밖으로, 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밖으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요즘 제가 밖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직선에, 아, 근데 그분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걱정했는데, 아, 어디로 이래. 예, 신이 인도해 주셨어요. 아, 지금 요즘 오면 이제 그 강변으로 길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부 지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가면은 지하철이 이렇게 강변 쪽으로 붙인 곳까지 있어요.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하철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공기가 깨끗하거든요. 자, 그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맞죠? 자, 제가 원하던 게 이거요. 강변 따라가는 거. 근데 갈대숲에서 제가 그 쭉 더 나왔으면 이걸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만나고 지금 이제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전거 길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쭉 이제 뭐 멀리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길이 쭉 나와 있었고, 외길로 강변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갈매길은 아니지만 이제 길 따라 갑니다. 예, 조금 속보해도 됩니다. 예, 갈매길. 아, 갈매길. 요도 갈매길 붙여놨네. 요 갈매길 아닌데 여기는 지도에 없었는데 화면에서 조금은 있겠죠. 화면에서 제가 제가 이제 화면까지 왔는데, 저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예, 그걸 지금 몰라서 지하철 그때 지나서 왔는지 그걸 몰라서 제가 이제 헤맸는데,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게, 예, 구포에서 화면까지 왔는데, 이거를 지났나 안 지났나 그것까지 생각이 좀 안 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걸어왔던 이 길 같은데, 그러면은, 이 길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가보면 압니다. 아. 저는 그러면 화면으로 안 빠지고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는 화면까지. 그러면은 딱 잘 됐네요. 내가 이제 지금, 그때 걸어온 길 같으면, 예, 걸어온 길 같으면,
아, 이제 대충 이제 제가 했던 거. 아, 저는 그 아파트 바, 아파트 밖에 그 주차장이 있으면 이제 지하 주차장 딱 이제 외부가 격리대가 있는 뚝 쳐다보니까 경비 돌다가 밖에 가로수는 많이 있어요. 그 사이 길이 나 있는데 사람들은 한두 명 댕기는데 저기 뭐지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저 철길 앞으로. 그러니까 철길이 있었어요. 철길 앞으로. 예, 철벌 안으로 이제 그 길을 내준 거요. 예. 그래서 이제 갈매길에 거기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전번에 걸어온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아, 잠깐 이제 상황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함양생태공원. 아, 여, 되는데, 여, 함양생태, 아, 그래서 옛날에 여기 그럼 산성, 금정산성 후문, 아, 여기 제가 돌렸군요. 아, 여기 제가 돌린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걸었던 길, 아, 걸었던 길 건네요. 보니까, 여기 올라가고, 아, 그렇죠. 직진합니다. 오늘 여기서 직진합니다. 직진. 예. 예, 제가 걸었던 길 맞습니다. 이건 지금. 예, 직진합니다. 이제 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마, 예, 위로. 양산 방향으로. 예. 아, 여, 조금은 꽃들이 벌써 꽃이 폈습니다. 예, 조금 꽃이, 예, 화면이 안 잡히겠네요. 작아서. 예, 예, 눈으로는 보이는데. 자, 올라갑니다. 예,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 스마트폰에서 지금 파란 색깔을 더 예쁘게 해줍니다. 예쁘게 처리해 줍니다. 지금 버드나무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풍경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촬영해서 올리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길을 걷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예, 알 수 없는 그런 또 풍경이 나옵니다. 예, 보기 좋은. 예, 그러다 그 소문 났어. 이제 또 그게 유명 거의 되죠. 아, 자전거 도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길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길은 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차량 진입은, 예, 금지, 요, 저, 어, 아, 차량 진입은 해놓고, 예, 일단, 대급 파손 위험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요, 위험이 있다. 이래 됩니다. 자, 건너가 봅니다. 아, 예. 아, 여기 물이 말, 여기 물이 맑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지금 여기에. 아, 여 화면 딱 지나니까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여러분, 밑에 훤하게 다 보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뭐, 주택가나 요 공장지대에서 나온 그 때문에 그렇고, 요건 지금. 어, 깜짝이야. 차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차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까 자전거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맨손 운동이, 예, 맨손, 그냥 맨손 이렇게 운동이 최고입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어떤 그 순환이 될 수 있는데, 역겨나 이런 거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거, 또 힘이 다 쏠리다 보면은, 그 인체의, 예, 그 어떤 평균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 부분이 또 그대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두껍다 하거든요. 예, 심장이.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요. 어느는 두껍고, 어느 얇고, 그게 안 좋은 거요. 이게 이제 그, 이제 뭐냐 하면, 맨손 체조 하면은 전체 고루 다 발달된다. 고루고루. 예, 그래서 맨손입니다. 어, 장수하신 분들 엮이 든 거 아니고, 시골 할머니들, 이렇잖아요. 그분님 엮이 든 적 없습니다. 평생. 예.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예, 저 말은 저 유튜브 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내뱉는 소리입니다. 뭐, 이제 보고 한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손, 예, 맨손이 최고입니다. 저 무슨 기구나 이런 걸 이용하다 보면 그쪽 특정 부위만 약간 도움이 되고, 예, 그렇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어, 이런 방송에도 봐도 코로나 걸리가 누워 있으면은 한 보름만 지나면 온몸이 근육이 다 빠진다 하잖아요. 예, 보름만 일이 있다 보면은 그래 그거 회복하는데 이제 조심조심 회복하거든요. 회복하는데도 어, 정성을 쏟는다 이런 그 말도 있어요. 저는 뭐 또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알았죠. 예, 그런 거로 봐서 그런 거요. 예, 그 특정 부위를 하다 보면
이제 가만히 들어 누우면서 전체 몸이 빠지는데, 그래도 똑같죠? 그래, 이제 원선 제조하면은 전체 몸에서 다 도움이 된다. 예, 그 논리 똑같아요. 예, 논리 똑같습니다.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온몸이 근육이 다 빠진다. 예. 가만히 들어 누우셔도. 그러면 운동을 예, 하면 기구를 들고 하면 특정 부위만 그 발달되고, 어떤 또 안 좋은 것이 있다. 그 다음, 아니면 알통이 막 앞에 튀어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뭐, 저 근육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예. 근데 이제 제가 걷기 현장 해보니까 목이 약간 굵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예, 좀 많이 걸어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 지금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 어차피 저 여기로 가야. 조금 촬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다가 안 되면 제가 오른쪽 도로로 붙어야 되는데요. 이게 촬영하는 좀 도움이 돼요. 자연스럽게. 아, 그래서 나무의 가로수 이거 해놓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이파리 다 떨어지고 한데, 이게 지금 뭐 최근 일에 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한 것 같아요. 가로수 보니까. 예. 오, 가로수 난 지금 이파리가 나면 막 멋있겠는데요. 파라이. 예, 그 파라이 멋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 제가 걸어왔던 길로 들어온 거예요. 함양에 이제 중첩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매길이 지하철역을 지나서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함양역에 내리고 함양역을 지나서 화명으로 저 산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금곡 산성 딱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거기서 오른쪽 틀어 쭉 올라가고 북구 봉우소 찾아서 앞으로 올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코스가. 예. 아, 이제 숙제 풀었습니다. 퍼즐을 맞춰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아래는 제가 막 잔뜩 먹었어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막. 배불리고 먹으니까 몸이 무거웠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은 좀 적게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요. 예, 가볍고. 예, 더 가볍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런 결론 나왔어요. 육식을 하지 말고, 농말로서 조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뭐,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하루 전날, 밥을 좀 더 먹고, 옛날에 일꾼들은 시골에 보니까 밥그릇이 있으면 지금 밥그릇 더 컸고요. 거기다가 수북을 해줬거든, 위로. 예, 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일꾼들한테는, 그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농말을 많이 먹으면 된다. 고기 이런 거 먹을 필요 없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고 옛날에는 또 보면 고기 그리 많이 안 잡히잖아요. 한 번씩 먹잖아요. 예, 지금은 그걸 막 키운다 아닙니까? 키워. 저 막 키워잖아요. 소도 키우고 막, 예, 양미 갖고 키우고, 뭐. 근데, 예, 그러잖아요. 바다 고기도 키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먹게 된 거예요. 그걸 잡아서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신의 그 계산이 틀린 거죠. 예. 그래, 이제 그 생각한 거고. 만약 그럼 키워 먹는 놈은 자꾸 많이 먹게 만들어 갖고, 병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거요. 벌을 받는 거지. 벌을 받는 거지. 예. 그거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맥독을 그 의학 박사 그 책에 봐도 그렇잖아요. 인조 그 단백질을 만든 그 벌써 나왔어요. 그게 더 해롭다 하잖아요. 그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두부만 이런 먹고 하면 되지. 그걸 인조 고기까지 그래 만들면 그 뭐 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해서 해롭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든 뭐, 그 당시 지금부터 10년 전에 미국 일입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15년 전으로 봐, 예건락하면은, 번역한다고 시간 좀 걸리고, 또 한국에 판다고 2014년도에 발행됐으니까, 초판이. 그러게 2010년경에 벌써 거의 된 거죠. 예, 지금부터 막 15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그 음식물에 대한 고민들이 15년 전에 미국에서는 거론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번역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발표했잖아요. 유럽 무슨 그 식품 그것도 발표했잖아요. 그 해롭고 해롭다고.
아니, 여러분, 그 발표를 하겠어요? 그래가면 그런 걸 이제 수출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거를. 못 먹, 자기들은 안 먹으니까 수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조금 이제 덜 해로운 이제 만든 그거를 이제 먹는 거지. 예. 그럼 미국 사람 좀 뚱뚱하지 않습니까? 좀 덩치가 크고 이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 호주 사람들도 그렇고.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리 됐단 말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지금 뭐 젊은 아들하고 막 뚱뚱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맥도글 교수의 어떠한 뭐 자세는 아직도 뭐 잘 거하지만 흐름에 대해서 맥도글 교수는 그래도 지금 생식을 주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이제 뭐 화식이든지 삶아서 그런 거 채식을 하라 했지. 예. 아, 지금은 생식 말도 있고 막 그런데 예. 아, 저 앞에요 막 자전거 팀도 내려오고. 자전거 하면은 자 이리 됩니다. 자전거 하면은 궁둥이로부터 하박구면 발달돼요. 근데 상박부에는 그 도움이 적습니다. 도움이 적고요. 그 다음에 장비 그 유지 보조한데도 이거 뭐 돈 좀 나갈 겁니다. 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자전거는 뭐 꽤 비싼 것도 있던데 요새는 차값 정도 하는 것도 있던데 자가용. 그 정도 되는 것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걷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요. 걷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좀 돌립니다. 걷기운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항상 초상권을 생각합니다. 아마 그 뭐, 그걸 비추면 안 좋은 알고 있어요. 그 떠나서. 뭐, 그분들이. 그래, 그때는 이쪽도 풍경 보면 되니까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통 같은데 할 수 없어요. 사례 꽉꽉 찼는데 돌려봐야 다 그건데, 그래서 바로 들고 가는 거죠. 또, 시장통에는 또 이렇게 단조롭잖아요. 뭐, 여기는 그런데, 시외에 나오면은, 밖에 나오면은, 보는 곳마다 풍경이잖아요. 오른쪽 들면 도시 풍경, 왼쪽은 강변 풍경.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 사이트에서 적는 사람 그 유수 현장에 가서 그 적으세요. 그거 먼저 적고 나한테 오세요. 유수 현장에 그 초상권 다 그 했나요? 유튜브들 있고 그다음에 방송사에서 이따가 했는 거 야구장에 그거 다 적는 거 그 선수들 허락 다 받았는가요? 구단에서 그럼 뭐 허가했는가요? 그 당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를?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적고 오라, 이 말이죠. 그, 조회수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수도 많이 보이는, 거. 나 시장통에 그거 찍었다고, 그거 다 그때 샀는데. 안 되면 저는 그 뭐가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 반복하면. 그건 뭐 대단하다고. 예, 제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과 하면 삭제해버려요, 그냥. 예. 저는 구독자들 뭐, 막, 그러면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 돈은 그러면 불행에 닥쳤는데 제가 그거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 그 어떤 그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뭐 꼭 필요하다. 뭐 광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필요한 돈 그 이상 넘는 거는 불행이 다 하잖아 제가. 예, 그래. 자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은 예 신선하고 첫째 이제 이거 공예 깨끗한 거 그거 없이 공예 없이 이렇게 예, 걷는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하철 탈 때도 이제 한번 마스크를 할 때 옆에서 기침 콜록콜록한 사람들 있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안 좋아요. 예, 그래, 그때는 마스크를 저 낍니다. 예, 마스크를 낍니다. 앞에 이제 손님 옵니다. 이 틀입니다. 예, 틀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예, 지금 저는 저 풍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자,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자기가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자기가 찍히는 거예요. 내 옆으로 돌리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렇게 걸어와, 내 들어가니까. 저쪽부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뭐 그런 거 통과했어요. 예, 지금도 앞에 오시면 멀리서는 관계 없고요. 그래 조금 하다가 오면 살짝 틉니다. 제가 이래 틀었다가 또 반대로 살 틀어버리면 됩니다. 예, 그건 무슨 초상권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은, 아, 제가 욕하기 좀 뭐 그렇고, 딴 데 가서는 그걸 못 적어요. 그래, 재봐서 재받아요. 신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제 신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큰 거 아니라 신이. 저 시에 나오면 가능하면 피해요, 제가. 렌즈를. 예, 왜냐면 그 혹시 부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관옥되다. 예, 그래, 피해줍니다. 이 이상. 시장통에 그, 혼자 좀, 예. 시장통 그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장통 그거다가 오만 사람 보는데 그거 지금 그 애인 듣고 나오겠어요? 자, 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먼저 위쪽으로 가면 되니까요. 예, 양산으로 계속. 예.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새로운 풍광이 펼쳐지고 저 위에 이제 이정포는 보니까 직진하면 양산 호포 해놓고요. 금곡대로 어느 쪽으로 가면 금곡대로 이렇게 멀리서 보입니다. 이정포 도로 이정포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마스크 다 꼈어요. 길을 막 저 보십시오. 마스크 이렇게 끼고 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돌립니다. 예,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현장에 그 다음에 야구장 이런데 그 소리 하고 내한테 와요. 그 사람들 그 소장권 다 해결했는가? 야구장에도 찍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 개인 담보를 받는가? 그 다음에 KBS, MBC 그거 다 찍고 오고. 보도 사진 다 그 소장권 그러면 다 허가받아서 했나요? 찍었나요? 저도 TV입니다. 저는 개인 방송입니다. 뭐 공영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윤리 도덕은 지키라고 딱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윤리 도덕은 유튜브에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맥두글 그 교수님 그것도 제가 번역 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 내가 번역자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로 전화했는데 자기가 번역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아, 하시라고. 근데 요새 새로 나왔는데, 아, 그거 해야 된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거요. 예, 다 물어보고 합니다. 다른데, 제 말은 쟤보다 더 큰 데 있고, 많은데 그거 가서 안 하고 내한테 하냐 이게야 지금 제 말은 그 사람 내가 찾아 눌러봐서 그 사람 뭔가 그런 거 없어. 그 눌러봤다니까 뭐 활동을 없어요. 활동이 그럼 뭐 초상권 어떠니 그 돈 저 이거 뭐 건전하게 뭐 이념도 아니고 또 이념자 이제 그런 싫어하고 이념도 아니고 아 이게 지금 어디 제가 어디를 사진 찍은 걸 갖다 놔도 예, 집안이 더 걸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예, 그런 풍경들이 쫙 흩어지고,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거, 꾸미지 않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뭐 비난하고, 또는 알록달록한 그런 걸 가지고 막 꾸미고, 글자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장 지금 그 인기 있을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예. 병년가도 남을 그러한
그런 영상을 만들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지. 뭐 인기 전 인기 바라지 않아요. 아니 돈은 그 행복의 불행의 씨앗인데, 예? 돈이 불행의 씨앗인데 제가 그 하겠어요? 좀 필요 없어요. 누가 뭐 그런 뭐 어쩌고 아이 필요. 저는 뭐 제 하우집분들이 하면 됩니다. 뭐 오래 뭐 한 대까지 보고 그렇지 뭐 그게 없어요. 내 몸 건강하면 되고 막 이런 그 마음이지. 자, 저 멀리 다리 하나가 보입니다. 조금 디자인을 갖췄는데 막 좀 뭐랄까 막 예 디자인을 딱 갖추고 딱 공중으로 칼을 쫙 뽑았던 그런 행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산에도 저쪽 강수로 빠진 이제 다리가 많습니다. 예, 다리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여기 잠깐 여기다 부교 다라라 놓으면 됩니다. 다다다 놓으면 부교 봉봉 뜨는 거 그리고 건너가면 되고요. 급하면은. 아, 여기 지금 그네요. 지금 여기 태양광을 이용해 갖고 요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태양광 이용해 갖고 요 뱅뱅뱅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예, 태양광 이용해서 엄마 요 한 대 또 요는 오이 풍력이고 풍력. 아, 풍력으로 또 하고 두 개 했네요. 요거는 바람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좀 이상해. 좀 빨리 돌아가길래 내가 이걸 돌린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럼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국토 종주. 예, 자전거 길입니다. 예,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아, 요 맞습니다. 아, 이제 한 번만 보면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이제 오기 쉽죠. 예예. 이제 일단 보면 철길이 쫙 있으면 철길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바로는 없어도 뭐 우리 지하철역 그런 수준은 있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예, 옛날 철도청에서도 또 설계할 때 그런 아 이건 동네니까 빠져나가도록 주민들도 운동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래.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이쪽으로 빠져나간 길이 있어요. 철도길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철도는 좀 이렇게 이제 갈아놓고, 근데 그 밑으로, 기본 그냥 다 해놓습니다. 기본 해놓습니다. 많이는 안 되다 해놓습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그래, 쟤는 이제 뭐냐 하면 쫙 올라가다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니까 그 지하철 두 개가 이렇게 겹친 데가 있죠. 강변 쪽으로. 예, 거기서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안 빠져나가 되면 물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면은. 예, 물건을 가면 기차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또 다음에 해볼 생각하고, 오늘은 양산으로 가서, 양산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양산역까지 가서, 또 양산을 한 바퀴 도는 거 있어요. 또 양산은 골목골목. 양산은 골목골목 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시 돌아와, 이제 자 양산역 타고 가는 거지, 집에. 집에 온데 1시간 잡아야 되고, 1시간 넘게 잡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 요 물을 이렇게 퍼내는 것 같습니다. 이 펌프로. 아, 펌프가 그냥 빠지네요. 오수 같습니다. 오수입니다. 그리고 강변님 농사 안 짓고 이거 매도 큰 소득이에요. 예. 농사 안 짓고 얼마, 뭐 농사 지금 보기 싫다고요. 뭐 배추 쭉 심어 놓고 하면은. 그래, 지금, 이제, 산성 올라간 거기, 왼편 계곡에, 화명천 거기에, 그 무단 경작하는 거 다 없애야 돼요. 예, 여기도 다 없앴는데, 이 넓은데도. 예, 거기는 강제 철거하더라도 없애야 돼요. 예, 그건 하루아침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체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지금,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자꾸, 그거 다 자꾸 경작하고, 그럼 물도 오염할 뿐만 아니고, 농약 뿌리고, 뭐 뿌리고. 예, 그러고, 보기가 싫어서, 이제. 관광객들, 그래, 관광객들 안 오는 겁니다. 지금 뭐, 산티하고, 순례길에, 그게 뭐, 경작합니까? 도로변에 보이는데, 전 벌판이잖아요. 쫙 사막이고, 벌판이고. 예, 막, 그걸 산티하고, 거기 가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놔야 되지. 그런데, 그거 정비해갖고, 뭐, 화초를 심든지, 뭐, 이래 해놓으면은, 깨끗하잖아요. 예. 그래, 지붕 막, 고칠 거 될 거라 생각하고는 막 타이어 얹어 놓고, 뭐 얹어 놓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예. 피난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임대 아파트 주든지 내려갖고 적당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을 그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산 전체의 발전과 관광 부산, 예, 관광 부산, 예, 관광 부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정산성도 장사가 안 된 이유도 그런 데가 뭐 풍광이 좋고 뭐가 있고 막 이러면 그런데 막 그 자체가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계곡에다가 막 그 그런 물도 더러워진 데다가 그 예. 그럼 그 사람들 소변 어디서 봅니까? 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그 대청동 같은 데도 백대기도 전부 다 밑으로 그 별도로 분유관 다 돼 있고 안 그러면 또 1년에 딱 한 번씩 퍼도록 돼가 있어요. 그죠? 고맙게끔 아이집 그런 정도까지 딱 돼가 있어, 꼭대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게, 딴 데가 정하에서 바다를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막 해버리면 그냥 계속 흘러내려 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도 되고, 다 비생충도 그렇고.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분뇨로 그 하나, 북한에서 뭐 분뇨로 그, 사람 분뇨로 하면은 그게 기생충이 감염될 거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그 이제 퇴비하고 퇴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태아하고 뭐 재란 이런 거 막 섞어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싸게 팔아요. 분뇨하고 가본 그런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기생충 그 감염은 없습니다. 지금 옛날 6.25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기생충이 뭐 배에 많았단 말입니다. 애들. 그러고 이제 그 약도 없었고 지금 우리 약국에 하나에 500원 천 하면 두 알로 두 알만 보면 해결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거 잘 바꿔 나가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또. 또 뭐 화면 그 계곡에서 뭐 하는 것보다는 어디 그 가게나 또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가서 그냥 그 근무하기 오히려 나아요. 젊으신 분들은 또 나이 많으신 분은 오히려 또 나와갖고 무슨 도심에 나가서 무슨 김밥을 팔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수입이 낫다니까요. 그 계곡에서 그것은 뭐 채소 갖고 키우는 거다. 예. 채소도 다 농촌에서 캐야 그 국가에서 보조가 나와요. 그 얼마 키운다고 1년 보존 나오고 받고 또 채소 그러니까 그 되는 거지. 막 채소만 팔다가는 그 주지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대책도 못 보면서 그것서 10월에 사면은 그 무슨 경작비가 뭐 나와요. 예, 경작 그거 하고 논은 논대로 또 그 많은 거 아니지만 또 수매하고 정부에 팔아버리면 다 팔리잖아요. 그러면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예를 들어 그런 거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대의를 위해서 이 부산이라는 큰 이름을 그 몇 군데 그 다리요. 요 지금 여기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고발되고 요 하천법도 이거 다 입법이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니까 깨끗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자, 여기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함양서, 저거 함양역에서 출발해갖고, 해변, 예, 강변 뭐, 한 3분 1주 맞습니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